먼저 제7회 신행숙이 공모전에서 법보신문 사장상을 수상한 문수심 강문순 보살님의 신행숙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을 회복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정년퇴직을 앞둔 부부입니다. 저는 29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간 제주도에서 남편은 시아버지가 간 경화로 40세에 돌아가셨고 자신도 간염 보균자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와 검사를 해보니 남편의 간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를 시작한 남편은 낙천적인 사람이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리를 잘 했지만 10여 년의 치료에도 간 경화로 진행되고 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생체 이식 이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닥쳤고 제 간을 떼어주고 싶었지만 병원에서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 간을 기증하겠다던 조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요. 저는 대성통곡을 하는 남편에게 부처님이 계시니 걱정 말라 큰 소리치고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금강경 삼독과 관세음보살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악성종양 진단까지 받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엉엉 울고 있는데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간을 기증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여자임에도 간의 크기가 커서 이식에 문제가 없다니 부처님의 뜻이었을까요?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 웃을 날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도 남지 않아 투석을 하면서 기약 없는 이식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혹여 기도를 게을리 한 건 아닌지 반성도 했지요. 그러던 중에 조카 사위가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조카가 오히려 울며 불며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졸랐지요. 결국 제가 졌습니다. 제 수술 역시 무사히 끝났고 저는 새벽마다 조카 사위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잔잔한 미소로 늘 가피를 주시는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경전이 낡아서 다 해졌지만 부처님이 그곳에 계시고 제 삶이 오롯이 그 경전에 있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 문수신 강문순 보살님의 가슴이 촉촉해지는 신행숙이를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무언가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 문수신 보살님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결코 우연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인연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고 너와 나의 헤어짐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숱한 인연들 중에서는 사실 좋은 인연도 있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연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내가 지은 씨앗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인연의 씨앗들을 심어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인연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몇 가지 목적이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 은혜를 갚으려고 만났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서로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만났거나 서로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만났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이 좋은 인연도 있고 은혜로운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원수 같은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은 정말 남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생에 오셨나 봅니다. 우리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너무나 복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불자인 부인을 두었으니까요. 우리 보살님이 전생에 지어놓은 빚과 숙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번 생 정말 잘 닦으셨습니다. 수없이 부처님 앞에서 흘렀던 눈물들이 바로 보살님의 업장이 소멸된 것이고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기도했던 그 마음이 우리 보살님이 언젠가 받게 될 성근과 공덕이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불자님들이 자기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인연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하나도 우연이나 허투루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다 나의 숙제들이다. 그저 불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묵묵히 그 숙제를 닦아 나아갈 뿐이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과연 얼만큼 자기 마음을 닦고 있습니까? 얼만큼 자신의 숙제를 닦고 있습니까? 얼만큼 자기의 마음과 숙제를 닦아 나아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이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숙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불자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태풍의 눈과 같이 고요한 마음을 갖추셔야 됩니다. 아, 이 좋은 인연도 나의 선업일 뿐이구나.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인연도 나의 전생의 빚일 뿐이구나. 내가 지금 선업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업보들을 닦고 있구나. 묵묵히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따름입니다. 이 세상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펼쳐진 세계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서로가 서로 인연을 맺고 있고 서로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가 서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아우르면서 조화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연기법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힘들고 괴로울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와 남이 다 함께 서로가 연관되어 있고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거대한 인연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예불 때마다 예불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간곡하게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원공 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 자, 자기 자신과 타, 타인, 남과 일시 함께 성불도.
성불하여 지이다. 불도를 이루어 지이다. 나 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다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 불도를 이루어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극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신행숙이 이 문수신 보살님께서는 그래도 전생에 성근 공덕을 많이 지으신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신 와중에서도, 남편이 힘들고 괴로운 와중에서도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전생의 성근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수신 보살님은 정말 인복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주변의 친척들이 먼저 나서서 남편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해서 도움을 줬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전생에 지어놓은 인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이 큰 인덕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보살님이 잘 그 숙제를 풀어내고 잘 보답하고 잘 회향을 해야 되겠지요. 매일마다 조카 사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보살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마음의 따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들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다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세계고 화엄의 세계고 연기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항상 복을 지으셔야 됩니다. 선업과 공덕의 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 불자들에게 항상 지혜를 닦아라, 지혜를 닦아라 라고 강조하시면서도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덕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절대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복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내가 전생에 좀 박복하게 살았나 보구나, 내가 전생에 빚이 좀 많았나 보구나, 스스로를 마음을 잘 내려놓으시고 항상 복을 짓고 착한 뿌리를 심을 수 있도록 묵묵하게 수행하고 정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